이제 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이런 지역축제 하면 사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. 하지만 전남지역축제장에서는 바가지 요금이 좀 사라졌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. 예, 이 도시락 흰 쌀밥 위에 달걀 프라이가 올라가 있고요. 소시지와 무생채 그리고 멸치볶음 등이 반찬으로 들어있네요. 전남 광양 매화축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추억의 도시락이었습니다. 가격은 5,000원입니다. 이 도시락뿐 아니라 닭구이나 불고기, 꼬치, 하이볼 등도 5,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. 주변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평가입니다. 또한 구례 산수유꽃축제에서도 산채 비빔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도토리묵 등이 각각 10,000원으로 산 아래에 있는 음식점 가격과 비슷하거나 되레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바가지 요금이 사라진 건 지자체가 입점 점포를 모집할 때부터 가격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았고 메뉴와 판매 가격을 축제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영향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.